음식 쓰레기를 들고 나오냐? 아, 이거 버리려고 갖고 들어왔다가 깜빡하고 가지고 들어왔네요. 저희만 가볼게요.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래, 태평아 고생해. 아, 그래, 수고해라. 예.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태평이 인정할 수가 있냐고? 그게 무슨 인정이야? 우리 청과장님 힘들까봐 그런 거지?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침부터 제 얼굴을 봐야 되겠어? 난 당신이랑 노선이 달라. 어? 어차피 우리 저 두 사람 못 막을 거잖아. 그럼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야지. 난 앞으로도 쟤 뭐든지 부려먹을 거야. 그래야 고모가 결혼해서도 여기서 산단 말 안 하지. 아, 결혼은 안 된다니까. 그래,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뭐? 아니 근데 아우 진짜. 아유, 메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래. 건우 유나. 아침부터 웬일이야?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집으로 오지 그래. 아닙니다. 우경이 없는 데서 따로 뵀으면 합니다. 그래? 그래, 알았다. 그럼 밖에서 보자. 아버지, 어디 나가세요? 그 누구 좀 만날 사람이 있어서.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예. 그래. 다녀오세요. 저 왔습니다. 미스터 김, 어디 아파요? 안색도 별로 안 좋고.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이따 힐링워터 홍대표 올 거야. 청소 신경 좀 써줘. 잘 알겠습니다. 저 위부터 청소할게요. 그래. 야, 미스터 김이 피곤하다고 저렇게 축 처질 사람이 아닌데. 그러게요. 기분 자체가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아니, 미스터 김 기분에 뭘 그렇게 신경을 들었어? 아니, 그나저나 껄끄러 온 홍 대표는 왜 온다는 거야? 혹시 우경이하고 건욱이 결혼시키자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야, 벌써 무슨 결혼을. 아이고, 너무 일러. 말이 안 돼. 네. 청소하러 왔습니다. 친구, 몸은 좀 괜찮아요? 그럼요. 가뿐합니다. 수리비는요? 자차보험 안 되죠? 예? 예. 아, 그럴 것 같더라. 그럼 수리비는 몽땅 희래 삼촌이 무는 거네요? 아, 뭐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어요. 완전 다행이죠. 얼만데요? 30만 원 나왔어요. 30만 원? 네. 그래도 저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됐어요. 어제 경험이도 친구분이 내주셨잖아요. 이 정도 사고 처리야 인생 살면서 수도 없이 겪고 와서 끄떡 안 합니다. 예. 역시 우리의 멋진 친구. 멋있습니다. 아픈 거죠? 어제 사고 날 때 저 감싸느라 다친 어깨 맞죠? 아니에요. 예. 아,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빨리 병원부터 가봐야죠. 아니, 어딜 가세요? 이따 힐링워터 홍 대표님 오신다는데요. 아줌마가 오신대요? 예. 그럼 나중에라도 병원 꼭 가보세요. 오늘 일은 제가 도울게요.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셔도 됩니다. 자, 앉아라. 그래, 무슨 일로 보자고 했냐? 뜸을 들이는 거 보니까 쉬운 얘기는 아닌가 보구나. 해봐. 어렵게 결심하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스터 김 정말 괜찮아요?
안색이 많이 안 좋은데.